네이버 사전에 서울 AI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의 표면이나 여러 표면 사이를 덮고 있는 막,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리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창이 한 겹, 두 겹, 세겹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셀로판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포토스케이프 X에서 실제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 방법도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고요. 이 이미지에 다시 파란색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파란색 이미지 위에 이렇게 녹색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세 개를 겹쳐놨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층에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층에 존재를 해요. 그 층을 바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녹색은 몇 층에 있고 빨간색은 몇 층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좌측에 있는 레이어, 이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녹색과 파란색이 있죠. 이 상태가 바로 레이어고요. 파란색 층 위에 녹색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빨간 층은 어디로 갔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포토스케이프 X에서는 맨 처음에 넣은 이미지는 레이어 쪽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시 처음부터 가지고 와 볼게요. 일단 가장 아래층에는요, 흰색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나 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레이어를 클릭해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여기에 RGB 색상을 하나씩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추가한 이미지가 차례대로 1층, 2층, 3층 레이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레이어 3층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층은 빨간색, 2층은 파란색, 3층엔 녹색 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녹색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색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유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 체크 표시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층에 있는 색상이 보이게 되죠. 우리는 지금 현재 3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3층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2층에 있는 이미지를 3층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바꾸는 방법도 또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이 보이죠? 두 번째 방법은 스테이지에서 우측 클릭을 하신 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우측 클릭보다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3층의 불투명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이 우측에서 오퍼시티 값을요, 가장 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3층 유리가 투명해지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2층의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불투명도는 0은 줄 수가 없고요. 최소값이 10입니다. 자, 오퍼시티 관련돼서 포토샵하고 한 가지만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 X에서는 불투명도를 조절할 때 최소 10까지만 조절할 수 있었는데 포토샵에서는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자, 포토샵 화면이고요. 포토샵은 이렇게 오퍼시티에 0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오퍼시티는 이 아래쪽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시 포토스케이프 X로 돌아가서 이 레이어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할때 사용하는 대표 이미지인데 지금 이 이미지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여러 겹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레이어가 보이지가 않죠. 이미지를 클릭을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좌측 상단에 레이어 버튼이 나타나려면 가장 아래층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 위층에 있는 이미지 또는 개체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나타나죠. 이제 왼쪽을 살펴보면 몇 개의 레이어가 있는지 알수 있는데 총 레이어가 10장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필요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부터 선택을 해볼 건데, 레이어를 선택하실 때는 이 레이어 창에서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캔버스에서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캔버스에서 클릭을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멘토 KR이라는 글씨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이 글자가 선택되지 않고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레이어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되는 레이어 순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가장 위층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죠. 그런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클릭을 해주면 이번에는 저 밑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어를 선택하실 때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려면 이 왼쪽 레이어 창을 열어놓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1층부터 살펴볼게요. 실제로는 이 아래쪽에 배경 이미지가 하나 깔려 있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둥그런 테두리, 얘가 배경 이미지예요. 이 둥그런 테두리와 안쪽에 있는 이 파란색 이미지, 얘가 배경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려면 레이어마다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일일이 다 클릭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 눈을 끌 때요. 하나만 끌 때는 클릭을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끄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죠. 이게 바닥에 깔려 있던 겁니다. 자, 1층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클릭을 해보니까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2층에도 체크를 했더니 사각형이 또 나타납니다. 사각형을 한 번에 그리지 않고 저렇게 두 개의 레이어에 나눠서 그린 이유는요. 아래쪽은 모서리가 둥그런 반면 위쪽은 모서리에 각이 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층에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고 2층에는 모서리가 뾰족한 사각형을 그려준 거죠. 이제 그 위에 3층을 확인해 보면 부동산 멘토 로고가 있고요. 이 로고 위쪽을 보면 제 캐리커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체크해주면 이런 글씨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 위층을 클릭하면 이런 글씨요. 또 위층을 클릭하면 이런 글씨. 그리고 얘를 클릭해주면 아까 김쌤.kr이라는 이 도메인 위쪽에 다시 흰색 직사각형이 덮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김쌤.kr이라는 이 도메인을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지우는 대신에 간단하게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 레이어에다가 다시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써준 거예요. 자, 기본적인 분석은 끝났고요. 이제 이 캐리커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캐리커처 머리 부분이 흰색 배경을 넘어서 이렇게 파랑 배경까지 올라가 있죠. 자, 그런데 해당 캐리커처 레이어를요, 만약 이렇게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마 아랫부분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층만 올리면 또 어떻게 되냐? 이 흰색 레이어에 가려져서 얼굴 부분이 또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열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기서 상식이란 단어만 분홍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개체를 클릭하면 레이어가 표시된다 그랬죠? 2층에 있는 레이어 표시를 꺼버리면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글자를 회색으로 다 써놨어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상식이란 글자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색상은 분홍색으로 지정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레이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분홍색 글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실제로는 회색 글자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